우승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17라운드 경주한 수원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홈팀 경주한 수원축구단입니다. 김태용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황지용, 송경환, 남준재, 김영남, 이재현, 김재민, 정태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차강 골키퍼 주영재, 김호영,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최한솔, 루안, 전석훈이 나오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득점 곧줄 넣는 팀이거든요.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선언했죠. 아무래도 이 정태훈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청도 이 높이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태훈 선수 워낙 제공권이 좋고 공중볼 싸움에서 잘 따내는 선수거든요. 코너킥 길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떨어진 공 왔어요. 백업볼 슛 뜹니다. 남준재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남준재 선수가 뒤로 흐른 이 라인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수비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김해 선수들이 한 방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쪽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좋아요. 열어줬고요. 남준재.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남준재 슛!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 남준재! 와, 원더골! 레골라! 남준재가 환상적인 득점을 보여줍니다. 야, 여기서 한 방 보여줘야죠. 세리머니 안 보여주나요? 자제하네요. 네, 왜 안 보여주냐? 지금 오히려 가소련 선수가 활을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활을 꺼냈어요. 오늘 활을 챙겨오지 않았나요? 남준재 선수가 확실히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한번 접고 바깥으로 치면서 슈팅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발로 정말 멋지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남준재 마수거리 득점이 터졌어요. 지금 김해 선수들은 사실 공이 나가는 줄 알고 골키퍼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환상적인 오른발. 어떻게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남준재 선수 정말 원더골 넣었습니다. 점수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에도 전방으로 높게 뜬 공, 루안 떨어진 공을 받아냈습니다. 아크 정면 왼쪽 열어줬고 그대로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골대!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루안이 지체하지 않고 오른발을 갖다 댔었는데 이게 골대를 맞고 말았어요. 지금은 큰 힘을 김영남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붙여줬어요. 차강의 펀칭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헤딩 떨어진 공 다시 앞쪽으로 그대로 슛! 떴습니다. 지금도 득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재한의 슈팅이었는데 확실히 경주한 수원은 높이에서 강점이 있어요. 지금은 골대를 살짝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보시죠. 돌아서면서 골대 맞았네요. 그러네요. 지금 돌아서는 장면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 있는데요. 좋아요. 잘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안쪽! 좋아요! 슛! 어허!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가소련의 좋은 수비. 지금 왼쪽 측면에서 지금은 완전히 짜여진 플레이를 한 건데요. 네. 트립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지금 상대 수비한테 걸리면서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 전환이 굉장히 매끄러웠던 김해시청 축구단의 공격이었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소련. 여기서 주영재 선수의 볼 투입도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 들어가는 전석훈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죠. 세컨볼 따냈습니다. 전진 패스 흘렀는데 왔어요. 여기서 볼의 위치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은 볼이 다행히 김창대 선수는 일어났고요. 어느새 전반전 추가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겠죠.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K3리그 17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1-0. 경주 선수들이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렇게 하의를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뛰었는데
여름 날씨다 보니까 어느 팀에서 먼저 체력적인 위험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경기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 전에도 그랬고요. 한 번의 뒷공간에서 아 여기서 패스 미스. 아 좋죠. 남준재 올라갑니다. 남준재 짧게 연결. 아 살아 있어요. 아, 그래도 돌아서고 슛! 왼발 슛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김해가 올라는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야 될 텐데요. 짧게 연결해줬고 바로 올려줬습니다. 뒤쪽 박스 안쪽 오! 수비가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의도치 않게 또 공이 연결이 돼서 발까지는 떨어졌는데요. 보시죠. 여기서 하지만 세컨볼을 잡지 못했죠. 어쨌든 이 발까지 갖다 댔었던 이 김호영 선수였는데 안쪽 빠르게 루안 쪽 루안 뒤쪽 빼줬고 원터치 좋아요. 여기 됐습니다. 박스 안쪽 루안 넘어졌어요. PK입니다. PK 선언. 아 루안이 이 답답했던 경기 흐름 속에서 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서 선수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아, 마지막에 접촉이 있었어요. 아 지금 공이 빠진 이후에 안지호 선수의 태클이 있었거든요. 지금 안지호 선수는 본인이 태클을 하고 PK가 선언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PK 기회 김혜수청 이명건 이명건 슛! 막았어요! 막혔어요! 김태웅이 팀을 구해냅니다. 와 이걸 막습니다. 아 이명건의 PK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잘 찼거든요. 오른쪽으로 왼발로 강하게 구석을 봤는데 이걸 김태용 선수가 막아냈어요. 끝까지 잘 따라갔었던 김태용 슈퍼세이브. 그리고 아. 이런 찬스가 벌써 후반전에만 네 번째 나오고 있는데 위협적인 장면 만들어야겠습니다. 주한성이 올려줬고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김호영의 헤더. 지금은 크로스도 정말 좋았고 또 뛰어들어가면서 김호영 선수 머리까지 맞췄는데요. 아 좋았는데 이게 살짝 빗나갔네요. 확실히 이런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서는 이런 세트피스 한 방이죠. 그쵸, 지금 루안 선수와 살짝 겹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에 집중력을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오, 잘 들어왔어요.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조진 아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슈팅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지금 이 장면 바운드 된 공이 그대로 흘렀고 조우진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네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실수가 나왔어요. 컵백 다시 볼이 흘렀습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오른쪽 측면 크로스 와 정면이었습니다. 야 아크로바틱 네. 지금은 뒤쪽에서 크로스도 좋았고 아 지금 조우진의 슈팅이었습니다. 확실히 기술이 있는 선수예요. 경주가 올라옵니다. 지금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조우진 측면에서 흔들면서 짧게 연결 오 돌파했어요. 슈팅했고 슈팅 내려 주간골 기록합니다. 경주한 수원 야 여기서 주간골이 나옵니다. 김재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재민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아, 이 역습 장면에서 경주한 수원이 결국에는 한 골을 더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조우진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 볼을 드리블하다가 중간에 내주는 장면도 좋았고 지금은 거의 수비와 키퍼까지 한 3명을 제끼면서 득점을 성공했거든요. 네. 아, 이 김은성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리고 차단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여기서 득점까지. 아, 지금 마지막에 좀 힘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침착하게 여기서 골대를 보고 그렇죠. 완벽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지금은 골키퍼까지 제끼는 건 좋았는데 다소 슈팅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이 경주 선수들의 신장이 크다 보니까 클리어링을 잘해주고 있어요. 짧게 슛! 둘째 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경주와 김해시청의 경기 스코어 2대0 경주가 이 오랜만에